안녕하세요, 몬스타기어입니다. 지난 10월에 출시했던 인텔 13세대 K버전은 12세대 대비 매우 높은 성능 향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보급형 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13세대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제품이었습니다. 2023년 1월 인텔 13세대 보급형 제품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13세대 논K 및 보급형 제품도 K버전과 마찬가지로 동일 라인업의 12세대 제품 대비 강력한 성능 향상이 특징으로 많은 가성비 유저들이 주목할 만한 제품들이 많은데요. 막강한 가성비의 13세대 논K 제품을 몬스타기어에서 빠르게 입수하여 2023년 1월 월간 견적은 13세대 특집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견적은 몬스타기어에서는 첫 번째로 선보이는 30만원대 사무용 PC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무에 딱 필요한 부품으로만 구성된 PC를 원하셔서 준비하였습니다. 30만원대 사무용에 최적화된 PC로 가장 낮은 예산으로 새 사무용 혹은 웹서핑 및 간단한 웹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CPU는 인텔 펜티엄 D6405입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CPU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제품이면서 기본적인 웹서핑이나 문서작업 용도는 전혀 문제없는 성능을 자랑하는 녀석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이서스의 H510K를 사용하였습니다. 장착하는 CPU가 고성능이 아닌 만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대에 위치한 메인보드 중 기본기가 뛰어난 에이서스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8기가 PC4 25,600 한 장을 사용하여 총 8기가로 구성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용으로는 8기가 용량도 충분하지만 더 높은 용량을 원하실 경우 16기가 옵션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SD입니다. SATA 방식 SSD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으면서 2배에서 4배가량의 읽기 쓰기 속도 나와 가성비가 매우 좋은 마이크론의 P2 500기가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250에서 500기가 용량의 SSD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가성비를 지니고 있어 이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심플한 디자인의 케이스 다크플래시 DK110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무용인 만큼 화려함보다는 심플함을 추구하였으며 전면 USB 포트 3개와 아직까지 조금 오래된 사무용으로는 쓰임새가 있는 CD롬까지 지원하는 케이스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슈트마스터 세틀러 600W 80플러스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이 사양의 600W 파워 서플라이는 과할 수도 있지만 최소 80플러스 스탠다드 등급을 받아 안정성이 보장된 파워 서플라이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13세대 i3 13100F를 탑재한 70만원대 온라인 게임용 견적입니다. 두 번째 견적 역시 이때까지 월간 견적과는 다른 구성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온라인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당한 사양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캐주얼 게임뿐만 아니라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등의 온라인 게임도 옵션 타협을 통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저예산 온라인 게임 전용 PC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3-13100F입니다. 게이밍 입문용으로 정말 인기가 많았던 i3-12100F의 후속작으로 12세대 대비 클럭이 개선되어 성능이 향상된 것이 특징인 제품입니다. 기존 12100F의 가성비도 매우 훌륭했던 만큼 13100F 또한 그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며 몬스타기어에서 이 제품을 빠르게 공수하여 이번 월간 견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H610M HD4 입니다. 이 제품은 i3급을 구동하기에 충분한 6+1+1 페이지의 전원부 구성을 하고 있으며 M.2 슬롯 지원, 6개의 후면 USB 포트를 지원하고 있고 13세대를 완벽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기본기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다음은 그래픽카드입니다. GTX 1650이 스팀 하드웨어 설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래픽카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지만 스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다수의 게임을 옵션 타협으로 즐기만한 사양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해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제로 1650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온라인 게임 탑10을 적당한 옵션 타협으로 즐기기에 문제없는 성능입니다. 그 중에서 전반적인 구성이나 디자인이 괜찮은 에이서스의 GTX 1650 듀얼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메모리는 국민 구성 삼성 DDR4 25600 8기가 구성입니다. SSD는 앞 견적에서 소개드린 마이크론 P2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500기가 제품 중 가장 가성비가 좋으며 읽기 쓰기 속도가 준수하여 게이밍 용도로도 충분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몬스타기어의 가츠 S620입니다. 전면, 후면, 상단 총 6개의 펜을 탑재하고 있어 쿨링 성능이 뛰어나며 전면과 후면에는 RGB가 점등되고 강화 효율이 마감 등 3만원대 케이스 중 알찬 구성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앞서 설명드린 에코 스트마스터 세틀러 600W 80플러스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i3-13100F와 GTX 1650 조합의 전력 소모를 커버하는 데는 충분한 출력이며 80플러스 스탠다드 등급을 받아 안정성이 보장된 파워 서플라이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라 이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i5-13400F와 RTX 3060 조합 FHD 게이밍 PC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만한 사양, i5-13400F와 RTX 3060 조합의 FHD 게이밍을 위한 견적으로 기존 12400F 대비 CPU 성능이 크게 개선된 13세대 i5-13400F를 사용하여 12400F 견적 대비 게임 및 멀티스레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소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CPU는 i5-13400F입니다. 2022년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CPU를 꼽으라면 단연 i5-12400F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3400F는 12400F의 후속작으로 기존 6코어 12스레드의 코어 구성에서 6+4코어 16스레드 구성으로 2코어 4개가 추가되어 성능이 최대 25%가량 높아져 전세대 12600KF와 견주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으로 게임 및 멀티스레드 성능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가성비가 막강해져 이번 13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B660M Pro RS입니다. 2022년 가장 많이 팔린 CPU는 12400F라면 가장 많이 팔린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B660M Pro RS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12세대 메인보드의 베스트셀러였는데요. 8페이지의 전원부 구성 그리고 최신 규격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확장성 등으로 2023년 가장 잘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i5-14400F와도 잘 어울릴 것으로 기대되는 메인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MSI 지포스 RTX 3060 벤투스 12기가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RTX 3060은 현재 스팀 하드웨어 통계에서도 상위권을 석권할 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1650만큼 많은 분들이 선택한 그래픽카드입니다. FHD 해상도에서 많은 게임을 높은 옵션으로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는 성능으로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AAA급 스팀 게임들도 FHD 해상도에서 원활한 구동이 가능한 그래픽카드입니다. 메모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삼성 DDR4 25600 8기가 2장 16기가 구성으로 게이밍에 무리 없는 사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SSD 역시 전과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막강한 마이크론의 P2 500기가 제품을 사용하여 가성비를 추구하였으며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PCI 4.0 대역을 지원하는 마이크론 P5나 SK 하이닉스 P41 등의 옵션도 열어놓았습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K200을 사용하였습니다. 전면에는 시원하게 뚫려있는 메쉬 구조 그리고 6개의 쿨링팬이 기본 제공되어 무난한 디자인과 함께 쿨링 성능이 이 가격대에서는 뛰어난 케이스입니다. 공랭 쿨러는 PC 쿨러 팔라딘 400 ARGB 제품을 보통 i5급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3만원대 공랭 쿨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지요. 180W 전력 소모까지 감당 가능한 쿨링 성능으로 6+4코어 구성인 i5-14400F까지도 무리 없이 구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스테디셀러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600W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80+ 브론즈 등급을 최근 획득하고 무상 보증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600W 파워 서플라이 중 가성비, 사후 지원, 절제 성능 등 지적할 부분이 없는 제품이죠. 네 번째는 이번 세대의 다크호스 i5-13500 CPU와 RTX 3060 Ti 조합의 QHD 게이밍 입문 및 영상 편집 입문용 견적입니다. 이때까지 영상 편집하면 최소 i7 이상으로 권해드렸지만 이번 i5-13500은 매우 높은 성능 향상으로 인해 i5 최초로 영상 편집용으로 소개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i5-13500을 이번 세대 다크호스라고 소개드리는 이유는 이때까지 인텔의 i5-400과 500은 내장 그래픽과 약간의 클럭 차이 이외에는 차이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격이 저렴한 400을 사용하였지만 이번 13세대 i5-13500은 앞서 설명드렸던 13400과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코어 개수가 전에 i5-13400F는 4개였지만 13500은 이 코어가 8개로 P코어와 합하면 6+8 총 14코어 20스레드 구성으로 12500의 6코어 12스레드 구성과 비교해 멀티스레드 개수가 크게 늘어나 멀티스레드 성능이 전작 대비 50% 이상 향상되고 게임 성능도 크게 증가해 12500과 비교해 전반적인 성능이 엄청나게 올랐으나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성비가 매우 좋아 이번 세대에서는 13400F만큼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예상하는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는 에즈락 중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B660M 스틸 레전드입니다. 9페이지 DRMOS 구성 그리고 방열판 구성으로 14코어 20스레드로 코어 개수가 대폭 늘어난 i5-13500의 성능 발휘에 문제없는 전원부 구성이며 최신 규격을 빠짐없이 지원하는 확장성 등을 지녔지만 2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전과 마찬가지로 삼성 DDR4 25600 8기가 2장 16기가 구성으로 QHD 게이밍에 무리 없는 사양으로 구성하였으며 영상 편집이나 고해상도 게이밍을 원하신다면 추가 옵션 역시 열려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래픽카드는 에이서스 RTX 3060 Ti 듀얼을 선택하였습니다. 3060과 비교해 성능이 30%가량 높아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과 AAA급 스팀 게임에서 FHD 해상도 풀옵션과 QHD 해상도 입문용으로 즐기기에 충분한 성능입니다. SSD는 SK 하이닉스의 P31 500기가입니다. 현재 중급형 SSD 중에서는 가장 높은 안정성
안정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제품이라 이 녀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선 견적과 마찬가지로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PCI 4.0 대역을 지원하는 마이크론 P5나 SK 하이닉스 P41 등의 옵션도 열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의 DLX22 네오입니다. 비교적 깔끔한 전면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스윙 도어식 측면 강화 유리 채택으로 디자인과 편의성을 모두 갖춘 케이스라고 생각하여 이 제품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수냉쿨러는 다크플래시의 DX240 V2.6을 사용하였습니다. i5에 웬 수냉쿨러? 라고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이번 i5-13500은 14코어 구성으로 기존 세대 대비 코어 개수가 전 세대 i7보다도 많아져 수냉쿨러 장착이 필요하게 되어 이번 DLX22 케이스와 잘 어울리는 다크플래시의 DX240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V2.6 제품으로 개선되면서 2열 수냉쿨러 중 상급의 성능을 지녀 디자인이나 성능 모두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700W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600W 제품과 마찬가지로 80플러스 브론즈 등급을 최근 획득하고 무상 보증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면서 현재 8만원대 700W 파워 서플라이 중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7-13700F 기반의 QHD 게이밍과 영상 편집 등 다양한 작업도 무리 없지만 고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챙긴 월간 견적입니다. 먼저 CPU는 i7-13700F를 선택하였습니다. 기존 13700KF와 비교하여 꽤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되었지만 부스트 클럭이 살짝 낮은 점 이외에는 성능상으로 큰 차이가 없어 가성비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절대 성능은 전세대 끝판왕인 i9-12900KS를 넘어서며 i7-12700F와 비교해도 평균 30에서 40% 향상된 성능으로 앞서 설명드린 i5 제품은 못지않게 성능 향상폭이 큰 제품으로 영상 작업용이나 고사양 게임용으로 적합한 CPU입니다. 메인보드는 앞에 견적과 같이 B660M 스틸 레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9페이지 DRMOS 구성이기에 풀로드 기준 210W 정도의 전력을 소모하는 i7-13700F 전력의 소모를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제품으로 최대한 가성비를 추구하고자 이 제품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i7급부터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메인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전반적인 구성이 조금 더 괜찮은 MSI의 B660M 박격포 와이파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에이서스 RTX 3070 제품입니다. 3070은 출시 이후 많은 분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은 제품으로 지금까지도 하이엔드급에서는 선택을 많이 받는 제품입니다. FHD 풀옵션은 물론이고 QHD 해상도 게이밍용으로도 적합한 성능을 내는 제품입니다. 아직까지는 RTX 4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선택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큰 만큼 한동안은 3070이 중상급 견적에서는 많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삼성 DDR4 25600 8기가 2장 16기가 구성으로 영상 편집이나 고해상도 게이밍을 원하신다면 용량 추가 옵션 역시 열려 있습니다. SSD는 앞 견적과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의 P31 500기가입니다. 가성비를 추구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PCI 4.0 대역을 지원하는 마이크론 P5나 SK 하이닉스 P41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케이스는 중상급 케이스 중 국민 케이스로 불리는 다크플래시의 DLX22를 사용하였습니다. 메쉬 구조로 쿨링 성능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무난한 편이며 수냉쿨러와의 호환성과 조립 편의성 등 많은 부분에서 무난한 모습을 보여 중국기 이상의 견적에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수냉쿨러는 다크플래시의 DX360 V2.6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번 i7 제품은 전세대 i9을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는 만큼 전력 소모도 높아져 성능이 높은 3열 수냉쿨러가 필요합니다. 다크플래시의 DX360은 최근 V2.6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3열 수냉쿨러 중 중상급 성능을 지니게 되어 13700F의 발열을 잡는데 큰 문제가 없으며 가성비가 괜찮은 편이라 이 녀석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2 700W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80플러스 브론즈 인증으로 안정성을 챙기고 해당 사양을 구동하는데 비교적 여유로운 700W 출력을 지니고 있어 이 녀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0만원대의 기본적인 사무용 PC부터 13세대의 i7을 사용한 고사양 PC까지 총 5종류의 월간 견적을 소개드렸는데요. 12세대와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서 성능이 최대 50%까지 오른 13세대 CPU 사용으로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매우 좋아져 새로운 PC 구매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며 가성비가 뛰어난 몬스터 기어의 13세대 월간 견적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양이 있으실 경우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사양 변경 가능하며 이번에 13세대 프로세서와 함께 출시된 B760 메인보드도 관심 있으시면 추가 옵션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월간 견적 이외에도 고사양 PC가 필요하신 경우 기존 13세대 K버전 기반의 다양한 PC를 제작하고 있으며 감성적인 디자인의 PC, 커스텀 수냉 PC 등 몬스터에서는 다양한 PC를 준비하여 홈페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샵 다나와 등에 판매 중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월간 견적 이외에도 특가 PC라든지 다양한 컨텐츠와 이벤트 혜택도 누리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